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월의 라벨라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동안에 라벨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뷰티렐라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라벨라는 공부를 계속하는 병원이죠. 그래서 공부는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모토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천안에서 열렸던 기능의학 세미나에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 기능의학 세미나에서 장내 세균에 관련된 최신 지견과 여러 가지 기능의학 최신 지견을 배워와서 저희 피부 미용 치료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견문을 넓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세미나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와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던 저희 김 실장님이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 부터 이제 휴직을 하게 되었고, 저희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던 하 실장님이 4년 만에 복귀를 해서 다시 저희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우리 실장님이 퇴직을 하시고 저랑 오랫동안 일을 했던 실장님이 또 다시 돌아와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반가운 마음도 있고, 다시 합류하게 된 하 실장님과 함께 라벨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라벨라에 계속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와서 보시면 또 기억나는 얼굴이실 테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세 번째 소식은 저희가 아침에 조회 시간에 직원들의 질문 내용을 제가 답변을 해주고 하는 피드백 시간을 가져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장님이 교체되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해서 그동안 직원들의 질문 내용이 이렇게 쌓였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슬라이드로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모아놨던 질문들을 하나씩 꺼내서 다시 리뷰를 하고 리마인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직원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하나씩 질문을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기록으로 남고 예전에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를 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저도 다시 공부가 되고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직원들의 실력이 향상이 되면 내원하시는 고객분들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 초부터 해서 쌓였던 질문 뱅크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8월부터 갖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원하시는 고객분들이 1인실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는 2인실과 3인실을 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내부 공사를 좀 해서 1인실 두 개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 중에 시간을 좀 내서 1인실 두 개를 더 따로 만들고 단독으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인테리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8월의 마지막 뉴스는 좀 아쉬운 내용인데요. 2017년 3월부터 저희와 합류를 해서 열심히 진료를 하셨던 전 원장님께서 저희와 진료를 끝내게 되셨습니다. 8월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 그동안에 이제 차근차근 작별의 인사는 다 드렸는데 좀 더 전 원장님의 진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마무리를 잘 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쉽지만 이제 전 원장님과 작별을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 처음 2017년에 이제 시작했던 그 사진이랑 8월에 마지막 저랑 같이 진료했던 시간, 이렇게 사진 두 개 이렇게 찍어놨는데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고, 진료로는 떨어지지만 계속 서로 연락하는 사이니까 진료하시는 곳에서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7월과 8월 동안에 라벨라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벨라는 계속 노력하고 변화를 갖고 공부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병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도 라벨라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